서울 좋은 치과 부철과 김양수입니다. 저는 김동환입니다. 서울 로뎀 치과 신철호입니다. 너 왜 치과 이름 얘기 안 해? 워낙 유명해서. 지금 앞에 보시는 거 마이크 보시죠? 제가 이거를 빌려왔어요. 오랜만에. 5개월 만에 오셨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거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저희 업계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업계가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병원에서는 어떠신지 또 어떻게 또 이겨내고 계시는지. 3월이 최고였죠. 네. 엄청 우울했죠. 신천지. 네, 신천지 대구. 그거 터진 이후로 2월 말서부터 거의 끝장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기러기 생활하고 있는데 계속 못 가고 있어요. 네. 휴가 때 외국 나가는 낙으로 그냥 1년을 버텼었는데 내년에는 가능할지 이런 것도 모르겠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전과는 정말 다른 삶이 펼쳐질 것 같은 좀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있습니다. 완전 우울하죠. 김동원 정도 우울하죠? 저요? 그러게요. 저는 근데 요즘 바빠가지고 기공을 혼자 다 하다 보니까 일단은 매출이 가장 힘들었던 게 3월이었던 것 같고 4월은 3월보다 나은 게 거의 없었고 5월이 조금 좋아지고 그 코로나 신규 확진자 한 자리대로 며칠 동안 이제 유지되고 그래서 좋았다가 쿠팡발, 이태원발 터지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또 급격히 안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치과에서도 위생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평소보다 더 많이 우리 직원들이 기구도 많이 닦고 기계도 닦고 병원 문에 들어서면은 먼저 열 체크를 하고요 손 소독제로 손 닦고 그리고 마스크를 벗고 있으면은 이제 마스크 꼭 끼시라고 대기실에서도 들어올 때까지는 마스크 끼고 계시고 진료하는 다음에는 이제 뭐 제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네. 어떻게 하세요? 진료하실 때? 마스크, 장갑, 쉴드까지는 필수인 것 같아요. 플러스해서 뭐 일회용 수술복까지 입으면은 더 낫긴 하겠지만 그렇기에는 좀 또 힘든 면이 있고 페이스쉴드 예전에 안 꼈었는데 끼고 진료하느라고 많이 힘듭니다 요새. 나도 페이스쉴드를 지금 그것까지 10개 정도 이번 구매를 했어요. 운동원 정도 끼고 하죠? 기계네. 네. 저는 전해수기 만드는 기계를 하나 샀습니다. 물이랑 소금이랑 넣으면은 소독약 만들어준다고 해가지고서는 사가지고 또 기가 얇아서 한 거 아니야? 아 네. 그냥 그거 제품으로 파는 것도 있던데. 그냥 그렇게 기성품으로 파는 걸 저는 쓰고 있거든요. 저는 만들어 쓰는데도 은근히 많이 효과가 있는 제품 구매해서 사야 하는 것 같긴 한데 기계까지는 구매를 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저희 치과 수간에도 그걸 연결해가지고 수간도 소독하고 뭐 그런 시스템이 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치과가 비말 감염에 가장 취약한 직군인데 그런데도 우리가 안 걸리고 있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인데 방역이 잘 됐거나 아니면 이미 치과에서는 면역력이 워낙 그런 비말에 노출이 많이 돼가지고 웬만한 바이러스에 다 면역이 생겼거나 뭐. 그러고 보니까 저 수련이 때 많이 아팠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오래오래 살아야 되네. 저희가 그래도 일반적으로 모든 진료를 글러브를 끼고 마스크는 하고 진료를 하고 있었던 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손 뭐 환자 볼 때마다 씻으니까 그쵸. 글러브 안 끼고 환자를 진료한다라는 거는 상상도 못한 요새는 인터넷에 글 올라옵니다. 이 원장 맨손으로 진료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글 올라오면은 병원 문 닫아야 됩니다. 아 진짜 네.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말 모르는 것 같아. 이게 점차 더 악화되지는 않을 테니까 우리나라는 최소한 우리나라는 좀 노력하다 보면 좀 더 좋아질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끝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분명히 끝은 있습니다. 우리 더 희망을 갖고 기다려봅시다. 치과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